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연에서 찾는 민간요법 4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시금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시금치의 생양명은 파채자입니다. 이용 부위는 시금치의 과실인데요. 나물로도 해먹지요. 형태는 1년 내지 1년 초로서 주근을 깊이 들어가며 연한 홍색이고 육질이며 원줄기는 곧게 자라고 키가 약 50cm에 달합니다. 개화기는 5월이고요. 재배 환경은 내한성이 강하고 서늘한 기후에 잘 자랍니다. 그러니까 겨울에도 심어서 채소로도 재배를 합니다. 수확 건조는 익은 열매를 따서 양근합니다. 시금치 사진 보시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나물로 먹는 시금치, 그 다음에 시금치 씨입니다. 민간요법으로는 씨를 주로 이용하는데 젖먹이 소화불량증 치료에 이용을 했습니다. 시금치 씨를 하루에 20, 30g씩 물에 달여거나 뜨거운 물에 우려서 두세 번씩 나눠서 먹입니다. 오늘은 시금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